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있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한 사건 또는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써놓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어떤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씀을 읽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게 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도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것이 없이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랬어요. 짝이 있다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있어서 그 말씀들이 서로 보강하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 같이 말씀을 파내어서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물인 거예요. 우리 성경은 우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에서 우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우물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우물이에요. 왜?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아무데나 판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장소에 가서 파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야곱의 우물이 구약에서 아주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 야곱의 우물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우물과 비교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우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짐승도 먹고 하는 만큼 아주 축복된 우물로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물을 구하는 자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자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물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물에서 생수를 길러 먹듯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에 지나가는 우물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생명이 솟아나고 내 심령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목마름이 없어지도록 마시는 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우물에 대해서 나오죠. 이삭이 더 이상 팔 필요가 없이 만난 우물이 부엘세바 우물이거든요. 부엘세바라는 뜻은 일곱 번째 맹세가 되어지는 우물이에요. 왜 일곱의 맹세냐? 암양 하나씩 주면서 맹세를 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일곱 번째 맹세. 그래서 부엘세바라. 그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이죠. 하나님의 완전함. 계시록 5장에 인 때는
말씀이 나오죠. 그 일곱인, 그 일곱인을 누가 떼냐?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완전하게 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뗀 일곱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을 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누구도 뗄 수 없는 그 죄,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인을 떼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냥 더 이상 우물을 팔 필요가 없는 완전한 우물, 서로 간에 맹세가 이루어진 우물, 누구와 블레셋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것을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다 메웠는데 다시 그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를 예표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메웠던 것을 다시 찾아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샘물을 마시고 목에 가람이 더 이상 없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풀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주신 은혜로 푸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럴 때 아비세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자, 누가 나와 함께 갈까?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항상 거기에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고자 하는 것은 사울이 3천명이란 군사를 데리고 있는 곳에 다윗과 한 사람이 더 가는 둘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낼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들을 보낼 때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두 명씩 짝을 져서 내보냈어요. 주님은 왜 두 명씩을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둘은 이 둘이라는 게 증인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이 둘의 히브리어에서의 배트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아갈 때 그들에게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는 역사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은 권세를 가졌어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모든 원수입니다.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도록 주님이 나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게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히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셨다. 아버지의 이름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인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구원의 이름은 나를 항상 건지시는 이름이에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이름이 내 안에서 그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믿고 사용할 때. 칼을 가졌어도 칼집에 넣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칼은 빼서 적군을 무찌르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얼만큼 믿고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칼이 조그만 나이프냐 아니면 큰 장검이냐, 어떤 칼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전에 간증한 적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칼이 포크드라는 거. 처음에는 젓가락 칼하고 그 다음에는 포크고 그 다음에는 칼을 가지고 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칼은 갖고 있어요. 갑옷도 갖고 있어요. 갑옷도 아주 너무 좋은, 또 칼도 좋은 칼인데 다 접어놨어. 갑옷도 접어놓고 칼도 칼집에 넣어서 다 놔두고 있지 내가 입고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갑옷도 입으셔야 되고 칼도 칼집에 놓아놓는 게 아니라 뽑아서 갖고 있어야 돼요. 칼을 뽑고 칼집에 넣지 않는 자,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다윗과 함께하며 진영에 내려가는 것은 그가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탐꾼을 보냈었잖아요. 잘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자세히 살펴보고 어찌해야 할 것을 잘 알아보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갈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느냐라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둘씩 제자를 보낼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을 주고 나서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싸워라 이렇게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갈 때 지팡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는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걸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거거든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지금 악한 것에 사로잡힌 자들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하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육체의 어떤 것도 갖고 가지 말고 그곳에 가서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받는 그곳에서 머물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대접받으라 그래요. 나아가는 전쟁은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평안의 전쟁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만 다윗은 나아갈 때 평안을 빌기 위해서 나아가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때 사단은 진멸하셨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빌기 위해서 찾아오셨느냐 하면 평안을 빌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육체에 어떤 걸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분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권능은 천국 열쇠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냐 하면 사렙다 과부가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한 번 먹고 끝날 고운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던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를 대접하라 하니까, 그것을 대접을 하니까 기근이 다 끝나도록, 가뭄이 다 끝나도록 그 항아리에 고운 가루가 끊이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나아가서 평안을 불고 그 평안의 축복을 빌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여서 주 안에서 나만 그와 같은 기름 비움과 나만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축복이 그 영접한 자에게도 임하더라.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받은 자인 거 믿으십니까? 그 축복 받으셨어요. 정말 믿으시면 믿음대로 됩니다. 주 안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 저주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저주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거든. 증인들이 나아가서 전하는 평안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받던 받지 않던 상관없이 전하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아져 있냐면 그 평안은 하늘의 복을 비는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을 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그걸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내가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평안을 비는 복음을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다윗이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은 어땠어요?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보아하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웠어요. 그리고 아브넬 군대 장관이 그를 지키고 있고 백성들이 그를 둘러 누워서 사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가 평안하다고 느꼈냐 하면 창은 머리 곁 땅에 꽂아두고 누워서 자더라는 거예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12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갔지만 그들이 완전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에 잠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둘러진치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를 지키려고 하여도 여호와께서 그냥 잠들게 하시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것은 사울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이고자 하신다면 사울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가 자기를 감싸고 보호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의 노력과 열심으로 어떤 것을 보호하고자 하더라도 내가 번 돈을 지키고자 하여도 내가 얻은 것을 다 잘 지키고자 하여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게 하여 주셔야 지킬 수 있고 주님이 걷어가게 하고자 하면 한순간에 걷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사업을 잘 세우고자 하여도 집을 세우고자 하여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사울이 왕위에 앉아 있지만 3천명이라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지키고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잠을 재우시니 그 목숨을 지켜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고자 해도 왕위를 잘 지키고자 해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게 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파수꾼을 세운 것처럼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사울을 지키고 있는 게 파수꾼을 세운 것과 같은 거죠. 헛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귀에 피를 발라야 된다. 우리의 심령에 피를 발라야 된다. 내 생각에 피를 발라야 된다라는 말은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파수꾼을 세워도 헛것이라는 말은 육체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귀에 발라지는 거예요. 생각에 발라지고 심령에 발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그 피의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면 성령으로 인쳐진 심령이 아니라면 육체의 노력으로는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생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내 가정에 행아리를 치고 더럽게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마에 인을 치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심령에 새기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과정은 십자가에 죽는 회개의 사건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오직 그 십자가가 내 심령에 새겨진 것은 예수 이름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이마에 있어서 주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인쳐진 자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잠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키고자 해도 이 사울이 자기를 지킬 수 없었던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힘은 할 수 없다는 거. 또 다른 하나가 있죠. 그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구원이에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쇠사슬에 묶여있고 두 군인이 옆에 있고 문 밖에서는 옥을 지키는 옥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를 건져내었어요. 자는 베드로를 쳐서 깨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쇠사슬이 탁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져도 옆에 있는 두 군사 몰랐고 옥문이 열려서 바깥으로 나와도 옥문 앞에 지키고 있는 그 옥졸이 몰랐고 그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에 나올 때까지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도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면 보아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아멘.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친구가 한 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불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나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면 이와 같은 믿음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넘기고자 하시면 넘기실 수 있는 하나님, 건지고자 하시면 아무도 그를 막을 수도 없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도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두려움 없이 그분만 섬기는 우리 심령이 되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사울은 노력을 했지만 죽이고자 하는 그 다윗 앞에 그냥 내어놓은 자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고 내가 어느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 나를 능히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 또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는 넘겨질 수 있는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낮추게도 하실 수 있고 높이게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이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이것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함부로 하느냐? 아니에요. 자, 8절을 보면 다윗에게 이 아비새가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이 일은 두 번째 일어난 일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입니다.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죠. 평안을 빌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만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원수짓을 한 자일지라도 나를 죽이는 자리에 앉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아갈 것은 평안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대답은 뭐예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는 자기가 충분히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여호와께 맡긴 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그냥 할 뿐인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할 때 맡기신 일을 할 뿐인 거지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자 하시느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좀 안다고 하면서, 내가 좀 다른 사람도 기준 부음이 더 있다고 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무례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예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일 뿐입니다. 은혜 입은 자일 뿐이고 그 평강을 나누는 자일 뿐인 거예요. 잘난 척할 거 없어요. 주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가진 줄 알고 우쭐대고, 사울을 주님이 나한테 붙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죽이라고 줬으니 이제 죽이리라 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순복하는 믿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 다윗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고 다윗을 통해서 이 겸손을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는 이와 같아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 앞에 원수짓을 한 자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고 그게 사랑을 베풀 뿐이고 그 원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지도록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10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다. 자기가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알아요. 그러면 빨리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버리면 내가 빨리 왕이 될 거다. 그런데 그는 뭐라 그래요? 죽을 날이 이르거든, 죽게 될 거라는 말도 합니다. 주님의 때에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돼야 나를 기름을 부었어도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도 주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는 것이지 내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때에 하시기 때문에 그를 혹 살려둔다면 그것도 주님의 때예요. 혹 그가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되고 죽어지게 되면 그것도 주님 앞에 주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얻고자 하고 빨리 이루어지고자 하는 일들을 원할 때 급해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근데 주님의 때에. 왜? 하나님은 거기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완전한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맡길 수 있는 자, 그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급하지도 말고 주 안에서 맡긴 자는 평안합니다. 복음을 빌러가서 평안을 빌 때 받으면 거하고 아니면 털고
나오고 명령에 순종하면 돼요. 우린 주님이 말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게 되면 얼마나 평안해요. 자유하죠. 조급할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뭘 하려고 할 것도 없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내일이니까. 주님은 훗날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게 사무엘상 31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하루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진노가 이루어졌죠. 주님의 때에 우리도 이 말씀을 기록된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계속 말했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빌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 나도 나아갈 때 평안을 비는 자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진 자도 바깥으로 나가서 전쟁에 나갈 때도 똑같이 그 이름의 권세는 사용하지만 그러나 평안을 빌어야 되고 그 평안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분께 맡길 때는 내 안에 평안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 항상 평안. 주 안에서 항상 평안인 그 사람. 그는 뭐만 하느냐? 11절을 보니까 이제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요. 창과 물병. 이 전쟁에 나간 사울에게 창은 자기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또 물병은 사막지대인 그 광야에 물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창도 물병도 자기를 살게 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죠. 사울과의 평안을 비는 이 다윗의 행보가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자기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그것을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제거시키고 그에게 대신 무엇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서 평안을 빌 때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창이 있어요. 물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해가고 아무리 너가 창을 지키고자 하고 네 물병을 지키고자 하고 네 목숨을 지키고자 해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 손에 허락하시면 아무것도 너는 지킬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내 손에 있다라. 너의 살고 죽음이 다 내 손에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러 왔노라. 나는 너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지키고 있고 우리가 뭔가 나를 보호하고자 하고 우리가 나로 하여금 목마름을 제거하고 뭔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제거시키시다라는. 그리고 이제는 나를 믿으라. 나와 화평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빌려왔을 때 내 의지를 제거시키더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노력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오직 악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와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내가 갖고서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니 마음에 요동함이 있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아직도 뭔가 내가 물병을 붙잡고 창을 붙잡고 아직도 뭔가 나를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도움이시라. 그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울이 아브네를 그 옆에 두고 군사들을 다 주위에 두르고 그 가운데 진을 치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시니 아무 소용이 없고 그들의 목숨은 다윗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이제 그 권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권세의 이름을 가졌으나 아버지, 그 권세의 이름은
사람을 죽이려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마귀는 대적하되 영혼들은 건져내군 화평을 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악한 원수가 죽이려고 하여도 베드로를 두 군병으로 지키고 사슬로 묶고 옥 밖에 옥절을 세우고 성 밖에 지키는 자가 있어도 주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자 할 때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또 사건으로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윗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 정말 주님은 능히 우리를 풀뭇불 속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심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어떤 것에도 담대하며 두려움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에 우리 안에는 평안과 안식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것도 내 의를 가지고 먼저 앞서는 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손을 기다리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긴 자로서 충성된 종의 자세,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 겸손이 견고한 능력이 되어짐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의 이름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